잉여 자금이 많은 데가 이제 블랙스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아 이제 주가가 반등하면 나 이런 거 살 거야라고 이제 발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유전자 기반의 바이오텍이었었어요. 인공지능, 로보틱스 하드웨어, 에너지 저장은 뭐 친환경의 핵심이니까요. 창고 쪽 부동산, 재택근무가 확대될 거기 때문에 주택용 모기지 뭐 이런 쪽도 네.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건데. 김학주 교수의 투자 바이블,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바이블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이 바이블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계시는 우리 김학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요즘 시장은 뭐 누구나 다 아마 동의할 것 같은데 인플레가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가장 또 네. 결정적인 변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네. 뭐 여러 얘기들이 이미 뭐 많이 나왔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일시적일 거다 혹은 뭐 구조적으로 계속 갈 거다 이런 분들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으신데 우리 김학규 교수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뭐 인플레 포함해서 이제 매크로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런 거시경제 매크로에 의해서 증시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변수가 생긴다면 뭐 지정학적인 어떤 갈등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 마이크로에서 약간 좀 쇼크가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원래 좀 비즈니스가 좀 탄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네네. 레드오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메타버스나 이런 이 가상 세계로 막 넘어가자. 근데 거긴 아직 시기상조고 그러니까 중간에 캐시카우가 없이 벙 떠버리는 네. 뭐 이런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일어나면 약간 증시를 흔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매크로에 의해서 뭐 이 증시가 흔들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미 흔들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기치 못한 어떤 쇼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잠깐 진단해 드리고 그 다음에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를 한번 잠깐 또 얘기를 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뭐 저의 견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팩트와 오피니언은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퀵 레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떠났다 하는 거죠. 근데 전체 고용 인구 중에서 지금 3% 육박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뭐 정상적인 수준에서 한 1.5% 그다음에 좀 많아지면 2%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 포인트 이상 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더 나은 직장을 물색하기 위해서 지금 뭐 찾아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발행 주식 수의 한 1% 정도 더 급하게 사버리면 주가가 10% 20% 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임금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이제 그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임금이 올라가는 거고 또 노조도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노동자들이 조금 더 페이를 많이 주는 이직 네, 이런 쪽으로 직장을 옮기려는 노동자들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뭐 재난 보조금 그리고 기본 소득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좀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된다. 아까 그러니까 좀 지금은 조금 뭐 기다리면서 좋은 조합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루칼라들이 이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그동안 자기 직업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쌓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최저임금은 지금 시간당 법정 $7.25거든요. 네. 근데 물론 주마다 다 최저임금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평균을 내보면 작년도가 한 시간당 한 $11.2 정도가 됐었고요. 올해 1월 1일 딱 되면서 $11.9로 올랐어요. 근데 지금 아마존 창고 노동자의 경우에 $18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시간당이요? 예. 2만 원이 넘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래도 지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로나 쇼크가 노동 시장에 잠재되어 있던 불만을 자극하면서 좀 좋은 직업을 찾아서 인건비를 끌어올리는 그런 인플레를 촉발할 줄은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당황하면서 이제 미국 연준도 약간 좀 강경한 매파적인 쪽으로 이제 피봇한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인플레가 가중되는 이유로 생산 기지 이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서 이제 생산 차질이 생기면 그로 인한 손실이 여러분들이 저스트 인 타임 해가지고 뭐 재고 관리 비용을 줄인다, 비용 절감하는 것도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재고를 좀 확보하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생산 기지를 소비지 근처로 많이 이동을 시키자. 네. 이런 노력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드리면 노스페이스 만드는 뭐 VF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생산 기지를 소비지 쪽으로 옮긴다. 그리고 뭐 인텔이라든가 테슬라,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반도체는 내가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그리고 뭐 안전 재고를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창고의 규모를 한 20에서 25% 정도 올린다, 늘린다 하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근데 이제 생산 시설 이동을 위해서는 어떤 그 새로운 생산 설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재고도 새롭게 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설비를 바로 죽이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의 설비가 다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기적인 생산 기지가 넘어갈 때는 좀 더 이제 생산 요소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좀 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블로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과도기에 순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이제 공급 과잉이 또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인플레의 주요 요인들이 다 이 서플라이 쪽에서 오는 거잖아요. 공급망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맞는 처방이냐. 그러니까 공급망을 그냥 효율적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그렇다고 수요를 금리 높여가지고 수요를 죽이면 어떡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몸에 안 맞는다고 해서 몸을 줄일 수 없는 노릇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다만 우려를 했던 것은 뭐였었냐면 펜트업 디맨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펜트업 디맨드는 그동안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를 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상화되면 네. 한꺼번에 다 튀어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적된 어떤 잠재 수요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그 스피드가 얼마가 될지 잘 몰랐던 거죠. 뭐 다 겹쳤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가격이 생산 차질이 되니까 근로자를 더 뽑아야 되고 근로자를 예. 뽑는 경쟁이 벌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펄에만 더 어디서 가져가도 쇼티지 그렇죠? 나고. 예.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근로자 잡기 경쟁이니까 언제까지 올라갈지 답도 없고. 네. 와. 거기에 펜트업 디맨드는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망이 약간 좀 불안한 상태에서 이런 펜트업 디맨드까지 올라오면 스파크가 튀는 거죠.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페드가 그동안 약간 좀 금리 인상에 주저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제 이포노님한테 그때 방송할 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멍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기업들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도 그렇고. 네, 그런 데가 지금은 정부 보조에 의해서 약간 버티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금리 올려버렸다가 걔네들이 자빠지면은 이거는 이제 쇼크죠. 그러니까 오버킬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조심했었는데 하나 불안했던 건 이 펜트업 디맨드가 올라오는 속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이라든가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기치 않게 이런 직장 이동에 대한 으로 인한 그런 노동력 부족 그로 인한 어떤 인플레 압력이 탁 튀어나오니까 이제 더욱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과도기가 지나서 이제 공급망이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수요의 민낯이 드러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페드도 이런 강경한 입장에서 약간 좀 바꿀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에 대해서는 뭐 이런 원인들이 있으니 이런 원인들은 결국 뭐 원인을 제대로 보면 그게 언제쯤 끝날지 이제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예. 교수님 보실 때는 이런 요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씩 이렇게 지속되는 거는 아마 예,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보신다는 거죠. 예예. 예. 네. 그럼 이런 악순환으로 인한 그 상승 너도 나도 원하지는 않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 비용과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어떤 계기로 뭔가 축으로들면서 다시 정상화가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좀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촉발시키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의 미국의 10년 그 이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라는 것은
이 명목금리에서 실질금리를 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채권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미국의 10년물 지금 국채금리가 1.8% 정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실질금리를 뭘로 측정할 수 있냐면 물가 연동체 금리, 그러니까 팁스 금리로 볼 수 있어요. 그게 -0.6%예요. 1.8 마이너스 마이너스 0.6 그럼 2.4죠. 그러니까 예.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인플레가 연 평균 한 2.4% 정도는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라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가격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10년물이 아니라 2년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3%예요. 그러니까 향후 한 2년 동안은 인플레가 한 3% 정도 될 거고 한 10년 정도로 보면 연간 한 뭐 한 2.4% 정도 될 것이다. 근데 네. 이게 코로나 직전에 인플레가 한 1.5%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2% 사이. 근데 지금 확실히 약간 레벨업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네. 시장에서는 아, 이게 구조적인 인플레가 여기 녹아 있는 거죠. 네. 우려하고 있는 거죠. 한 2년 네. 정도까지는 뭐 한 2년 정도까지 한 3%까지 가니까요. 그 다음에 10년도 좀 높은 거 아니에요? 2%를 넘어갔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저는 사실 이 시나리오를 믿지는 않아요. 시장이 네. 이렇게 반영하고 있기는 예, 하나 예. 시장도 예, 오버하고 있는 것 같다. 예예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시장이 생각하는 구조적인 인플레 요인이 뭐냐 예. 보면은 생산 기지의 이동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생산기지가 가장 이 비용이 효율적인 곳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곳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생산기지를 이동할 때 부품사들도 같이 데려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숙련 노동자라든가 핵심 기술자 얘들 데려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가족들도 데려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노동력 부족의 이유들을 딱 보면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스킬스 미스매치, 그러니까 노동 숙련공 부족하다. 두 번째는 뭐 차일드 케어 리스폰시빌리티, 그러니까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돌볼 것이냐, 그게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하나 이제 구조적인 인플레가 뭐냐면 자원민족주의하고 이제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 자원들이 일부 생산국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매장량의 40%가 뭐 이제 그 칠레나 페루에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성장 속에서 계속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요. 이제 그 뭐 분쟁이 좀 심화되면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 네. 경제 활동 인구도 2018년 경부터 이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노조가 강화될 것이고 작은 트러블에 의해서도 이 인력 부족이 좀 이렇게 증폭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잠재적인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네. 반면에 인플레를 억제하는 구조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디플레 요인.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더 크고 좀 지속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소비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노인층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인층으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저한테 이제 맛있는 거를 막 권유해요. 근데 사실 먹어보면 다 옛날에 먹었던 것들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포기해요.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면 네. 아베가 이제 아베노믹스 하면서 네. 기업들한테 종업원들 월급 더 줘라. 그래야 소비도 좀 이렇게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네. 일본 기업들이 정부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올려줬습니다. 예.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가격 올려야 되잖아요. 못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노인들이 쉽게 포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일본 돈이 있는데도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저축을 더 한다는 거죠. 예. 돈 생기면.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 기업들의 이제 수익성이 훼손되고 결국 이제 한계 기업으로 이제 발전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스마트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닌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 기반의 신기술들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저성장 속에서 만약에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럼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 경제가 그냥 방치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계 경제가 적응을 해 나갈 것이다. 예. 생각하고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의 반작용으로 결국 인공지능 하드웨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차라리 그런 쪽을 보는 게 좀 지속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전기차가 사실 예전에 제가 자동차 에너지 살 때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준비는 다 돼 있었지만 사실 석유 재벌이 석유 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 기존의 인프라라는 게 석유를 쓰도록 지금 디자인돼 있지 않습니까? 고용도 다 거기 붙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유는 아 바뀌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오는 거죠. 제가 뭐 어차피 지금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이 계속 나오니까요. 친환경으로? 네네. 그러니까 사실 노동력 모자란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하드웨어 기술이 더 반작용으로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디플레 압력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쇄국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제로 코비드 플러스 그래가지고 지금 록다운 시키고 있는데 이거 사실 핑계예요. 사실은 중국도 생산기지 이전을 인정해요. 아 그럴 수밖에 없다. 중국 아닌 다른 나라로 가야 그렇죠. 된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세계의 어떤 생산 공장이라고 했던 그런 중국이 그럼 이제 중국은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 성장을 위한 어떤 전략을 재정립하자. 당분간 시장을 시간을 갖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미국을 따라서 한번 성장도 해보고 거기서 오는 어떤 부의 불균형도 좀 용납을 했지만 네. 이제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체제를 좀 안정시키자. 그다음에 부의 어떤 그런 재분배에 더 신경을 쓰자. 그래서 네. 뭐 왜냐하면 저성장을 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당분간 약간 캄다운하고 조금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보자. 그래서 이제 커먼 프로스페리티, 그러니까 어떤 인민들의 어떤 공동 번영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중국의 성장률이 레벨 다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중에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해요. 음흠. 그러니까 중국의 디플레 압력은 세계 경제의 디플레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고민도 있고 여기서 시사점을 보면 만약에 생산기지 이전을 한다. 그럼 도산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예? 도산. 도산. 그러니까 디폴트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러면 결국은 중국 기업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비가 있었던. 미국으로 옮겨갔으니까 돌아가던 네. 공장들은 문 닫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과연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국 기업을 뭐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 뭐 그럼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면 쉽게 그렇게 이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미국 연준이 그렇게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아 중국 기업의 부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기업 망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미국도 백파이어 맞아요. 결국 그 시차를 두고 미국으로 예.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런 도박을 할 거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산업구조를 이제 바꿔갈수록 이 제조 위주의 구경제에서 디지털 신경제로 이동이 굉장히 빨라질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산업을 버리는데 뭐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가 그거 내가 대신 받을게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지금 이 생산이라는 게 계속 이제 소비자로 계속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소비지로. 예. 그러니까 동남아가 대신할 수 있는 찬스도 별로 없어질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 동남아들도 이제 자신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빠르게 디지털 신경제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이프로님 질문하고 비슷한데, 예. 그러니까 이 스마트한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결국은 이제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다. 그만큼 당장은 뭐 인플레가 없겠지만 그만큼 경비가 절감될 거 아니냐? 그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네. 경비가 줄어드는 만큼. 그럼 그거 갖고 이제 나중에 소비로 연결되면 그러면 다시 인플레가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증시의 저승사자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소비가 되게 인구 구조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처분 소득이 더 생겼을 때 소비하겠냐 아니면 저축하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을 더 하는 거죠.
그거는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노인이라 소비 욕구가 떨어져 있어서 그럴까요? 뭐 섞여 있겠으나 불안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그러한 본능이라는 거는 진짜 말리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노인들은 사실 이제 저축을 할 게 아니라 이제 돈을 찾아 써야 되는 단계잖아요. 너무 늙었으니까. 네. 예. 근데 저축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더 저축하는 거죠. 그만큼 마음 편한 게 차라리 좋지 뭐 맛있는 것 하나 더 먹어봐야 내 혀에 네. 별로 좋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어떤 미래에 대한 공포라는 게 굉장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스마트한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경비가 절감되는 건 기업의 경비가 절감되는 건데 가계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은 왜 늘어나죠? 가처분 소득 오히려 줄어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직장 수가 줄어들 텐데. 그러니까 직업에 뭐 이렇게 일한 일자리 수가 아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스마트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뭐 에너지도 덜 쓰고 네 예 그 다음에 뭐 비용을 좀 덜 쓰더라도 똑같은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스마트한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한테도 그 베네핏이 돌아오는 거를 아, 얘기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값이 싸지니까 예, 예. 이것저것 다 사고도 돈이 남을 거고 예예 예. 그러면 뭐 다른 것도 더 쓸 여력이 생기니까 뭐 쓰고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뭐 이렇게 태양광 같은 게 제대로 잘 보급이 됐다. 그럼 전기료가 상당히 세이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기업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뭐 집안에 당신이 이 태양광을 지붕에다가 그 설치하면 1년의 전기료가 얼마큼 세이브 될 거다. 못 맞춰주면 내가 대신 물어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요. 네. 아, 그렇게까지 해줘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 오히려 자산 가격을 더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인플레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약간 좀 낮게 조작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냉장고가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1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10% 물가가 오른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냉장고는 기능이 향상돼서 예전 것이 아니다. 이거 원래 110만 원짜리였다. 얘기하면 인플레는 0이다. 근데 그 기능이 좋아진 게 10%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서 어떤 혼선 그리고 이 물가 이 그 이 인플레를 구성하는 구성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가 고도화되면 서민하고 관계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포함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그런 물가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물가를 낮게 유지하면서 돈을 풀 가능성이 있고요. 그 사이에서 서민들이 좀 괴로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를 다 실질적인 체감 물가는 올라가는데 높은데. 그거를 다 자기가 흡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돈은 풀 거고. 네네. 그러면 계속 뭐 저금리 하면서 돈을 계속 풀면 그 돈으로 큰 쇼크는 없이 돌아가고 하는 네. 이제 그런 체제.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돈을 풀려고 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게 그 지속 가능하긴 합니까?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예, 그래서 뭐 지금 이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네네. 사람들은 아, 이게 유동성 함정이다. 돈이 일을 못한다. 이러고 계속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풀어두고 효과가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역기능만 생긴다.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데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돈을 풀어도 금리를 내려도 결국은 생산 활동에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애초에 돈을 풀었던 이유는 이거 갖고 공장 만들어라. 그러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럼 소비가 늘어나고 다시 투자가 늘어나고 이런 어떤 선순환을 기대했던 건데 그런 게 연결 안 된다. 즉 돈이 이런 실물 시장에서는 일을 못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오히려 부작용만 있는데 풀린 돈들이 실물로 안 가고 결국 금융 자산만 따라다녀요. 그러면 금융 자산에 거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젊은이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늙어서 한 노후에 한 10억 정도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니야. 20억 정도는 있어야 돼. 그럼 저축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케인즈는
이런 통화 정책은 무용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무용론을 주장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분은 이제 직접적인 재정 지출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똑같아요. 재정 지출을 해도 시중에 돈이 넘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어차피 지출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시중에 다 쏟아내면은 채권 가격 폭락하고 금리 급등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신규 화폐를 발행해서 그걸 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찍은 돈들이 다 시중으로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이제 금리가 계속 금리를 낮추지 않습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리를 낮출수록 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수준 밑으로 딱 내려가면 그걸 안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 금리 밑으로 가면 사람들이 더 이상 투자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곧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올릴 것이다라는 걸 기대하고 이제 차익 실현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제로 금리까지 낮췄지 않습니까? 예, 거의.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경각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이 레버리지까지 일으키면서 더 이 자산을 사러 따라 들어왔던 거죠. 네.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아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실물 시장에서는 결국 소비가 있어야 투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안 되는 거죠. 소비가 없으니까요. 부족하니까. 근데 증시는 기대를 사고 파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기대는 넘쳐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실물 시장에서는 일을 못했지만 증시에서는 일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부가 저금리를 유지하려는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잉태시키고 보호하는데 이 저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 Fed Push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막 그 이런 자산 사고 나중에 우리가 팔면 정부가 받아줄 거야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는 모럴 해저 같은 게 있는데 예 근데 그렇다면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 레버리지를 약간 좀 규제하는 한 그런 수고를 하더라도 이 돈은 한번 풀어보겠다 하는 게 예, 정부의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계속 것이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거냐? 저금리를 계속 그러니까 유지하면서 끌고 갈 거냐? 그거는 국영재가 작아져서 구조조정을 해도 해산을 시켜도. 별로 이렇게 경제에 타격이 없는 그러니까 고용에 별 타격이 없는 네.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한국의 조선산업이 만약 지금 뭐 붕괴된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옛날만큼 타격은 안 받을 거예요. 많이 이미 작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국영재가 어느 정도 작아져서 데미지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빨리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신경제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 되는 거죠. 신경제를 만드는 방법은 창업밖에 없고 그렇죠. 창업을 하려면 주식시장이 뜨거워야 IPO도 하고 그렇죠. VC가 돈도 가고. 그러니까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돈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예.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그냥 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언제 저는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신경제가 어느 정도 완숙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이 돈의 생리라는 거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 되면 거의 다 이제 신경제가 무르익으면은 그때는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한번 조정받을 수 있는데 혹시 그 전에 뭐 무너질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국영재가 무너지는 건 어떻게 그 충격을 흡수할 거냐 이런 건데 예, 이 주가 지수라는 거는 이렇게 뭐 무너지는 기업들은 빠지잖아요. 예. 계속 리밸런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에서 지금 도태되는 기업들은 다 빠진다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만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생산 기지를 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고용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생산 기지를 본국으로 들어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자국의 생산 기지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화 가치가 낮아야죠. 그러려면 금리를 낮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경쟁적으로 그런 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되면 물론 금리가 낮으면 수입 물가가 좀 올라가서 서민들이 괴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수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서민 입장에서는 이 저금리가 이 그 수입 물가 상승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 시중의 유동성 저금리 효과가 지금은 발휘되고 있다. 그 순기능이 충분히 있고 돈이 일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돈 풀어봐야 자산시장으로 가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예. 다소 여기저기 구멍이 있는 논리다. 돈 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게 예, 일을 한다는 것으로 거죠. 워킹하고 있다는 네. 얘기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그럼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어쨌든 어느 정도 일시적이라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증시가 다시 좀 더 힘을 받는 그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먼저 시그널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그널들을 우리가 보면 아 다시 한번 좀 달리겠다 그런 느낌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페드가 그러니까 그 미국 연준이 급하게 긴축으로 돌아섰던 이유가 이제 이 공급망이 불안한 가운데 수요, 그러니까 재고를 확충해야 된다. 안전 재고를. 그래서 리스타킹이라는 전문 용어로 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재고를 늘린다. 그리고 생산 기지를 이전하려면은 또 새로운 재고를 쌓아야 된다. 네. 그리고 펜트업 디맨드까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파크킹을 하니까 이제 그 그런 걸 우려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페드가 미국 연준이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을 25베이시스 포인트씩 한 7번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뭐 한 번에 50BP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네. 근데 그러나 그 수요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스파크가 덜 튄다. 이런 게 되면은 아마 미국의 중앙은행도 빠르게 그 이 표정을 바꿀 수 있을 테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예를 들어드리면 뭐 생산기지 이동의 피해자가 중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지난 1월 구매관리자 민간 구매관리자 지수가 49.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거는 이 기업에서 가장 그 경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이 구매관리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희들 경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50 이상이면은 경기가 확장이야. 50 밑으로 가면 이제 경기 위축되는 그런 국면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는 그 구매관리자 지수가 50.9였었거든요. 근데 49.1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이제 그 변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민간 구매 관리자 지수는 이 마르킷이라는 조사 기관이 500개 민간 중소기업의 구매 관리자들의 센티먼트를 이제 서베이한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말고 중국은 주정부 그 좀 약간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센티먼트 조사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50.1이거든요. 아슬아슬하네. 근데 그것도 지금 위축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아 그거는 그냥 오미크론 효과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다 록다운 시키고 있으니까 그 효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가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PMI가 약간 좀 수축돼서 나타난다. 그 얘기는 펜트업 디맨드가 그만큼 급하게 올라오지 않는 거거든요. 예. 예 그때는 미국
그 이 은행 중앙은행도 스탠스를 바꿀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전에 좀 자신감을 갖고 좀 사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이 다 흐름이 이해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네네. 아마 중앙은행도 미국 중앙은행도 그 생각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내리게 될 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예상하고 있을 거면 네. 굳이 왜 올려요? 아, 그러니까 일단 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예. 당황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순간적이라도 그게 너무나 급등을 해버리면 그 부작용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예상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아 내가 조금 더 뭐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건데 뭔가 예. 캄다운 시켜야 될 필요가 예. 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으로든 확실히 어떤 그 신호 효과, 그러니까 시그널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정부의 말이라는 게 예. 그래서 기대를 낮추는 뭐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거 말고 또 금리를 올려야 할 만한 또 속사정이라는 것도 근데 있습니까? 그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해서 약간 좀 공포를 주는 조심해라 이거죠. 그런 어떤 시그널 같은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동안 미국 금리가 원래 일본이나 유럽 금리에 비해서는 한 2% 내지 2.5%는 올라 있었잖아요. 예. 그게 미국 국채의 매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국채 금리도 너무 떨어졌었기 때문에 거의 제로 근처로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국채는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매력이 없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돈들이 미국 국채 팔고 중국으로 넘어오고 고금리니까. 아, 그러니까 그랬었죠. 아, 요거 네. 요걸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0.043 정도 되니까요. 거의 제로 금리거든요. 1년은 이렇게 유지가 된대요. 네. 근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8% 근처니까요. 이게 2%에서 2.5% 근처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는 확실하게 매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미국 정부가 미국 그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을 해도, 그러니까 네. 국채를 더 이상 안 사도 이거를 민간에서 사고 싶어하는 애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보험사라든가 연기금 뭐 이런 네. 경우는 뭐 지금 장기 국채 엄청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이 은퇴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채권 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채권 수익률이라는 건 참을 수 없이 낮은 정도니까 여기서 뭐 한 200베이스 포인트, 250베이스 포인트가 높다. 이건 굉장한 매력이죠. 그러니까 네. 미국 그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미국 안에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시장 수급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그래서 이제 시중 금리를 이렇게 안정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국채 금리가 이제 뭐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서 다 올라갈 줄 아는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오히려 하향 안정화된다. 그러면 이제 사태는 끝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어떤 일드 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그 국채 금리하고 유럽 및 일본 금리와의 어떤 그 갭이 좀 정상화되면 그러면 이제 슬슬 사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네. 위험 자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주식 매수에 대해서 너무 쏠림이 심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주가가 한번 무너지면 크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근데 이 턴어라운드 되면은 그만큼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돈 들어왔을 때 그 주식 못 산 애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 네. 기관 중에서 그러니까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 자금을 영어로 드라이 파우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드라이 파우더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데가 블랙스톤 같은 데거든요.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돈의 소스는 어디예요? 그런 그러니까 저기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줬는데 그걸 갖고 이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기도 전에 너무 빨리 올라와 버린 거예요. 못 샀구나. 네, 못 산 거죠. 네, 그게 그래서, 우리는 펀드 자산운용사에 돈 들어오면 네. 가격 불문 사는데 네.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가격에 사라고 들어온 돈이니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인센티브 시스템은 좀 다른가 봅니다. 대형 기관 같은 아주 큰 대형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하는데 약간 좀 시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약간 좀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여유 좀 있다. 예. 그래서 걔네들 하는 얘기는 야 이번 기술주 조정이 자기한테 너무 다행이다. 사줄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증시가 무너졌을 때 쏠림이 되게 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증시 하락을 이용해서 숏친, 그 공매도 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주가가 다시 돌아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공매도를 쳐서 얻은 이익보다 주가가 돌아서서 오를 때 공매도에서 얻는 손실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100에서 50으로 갔다. 그럼 공매도 치면 50% 먹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돌아섰다. 그러면 50에서 100으로 갔으면 100%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쇼커버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번 이런 기회들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100원이었던 주가가 50원이 되면 공매도 세력은 50% 이제 득을 보는 거죠. 이익을 보지만 만약에 50원이 된 애가 다시 100원 가면 그때는 네. 50이 아니고 100%를 네, 100% 깨지는 거죠. 깨진다 이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뭐 어느 쪽으로 가면 좀 유리합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뭐 예. 세게 먹는 거지 그냥. 예. 그러니까 기술주부터 이제 회복이 된다 뭐 생각하는데 아 기술주부터 회복이라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일단 금리 인상에 가장 타격이 심했던 기업들은 신성장 스타트업들일 거예요. 걔네들은 뭐 이제 돈이 많은 게 마른다 이렇게 생각되면 바로 망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더 탄력 있는 반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미래 이익에 많이 기대하는 그런 뭐 신성장 기술주들이 그런 미래 이익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그 더 많이 디스카운트 된다. 근데 그런 거는 거의 뭐 이론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는 망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굉장히 거기에 그 불확실성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증시 하락기에는 이제 그 종목을 팔 때 일단 가리지 않고 많이 오른 것부터 이제 팔거든요. 근데 증시가 돌아설 때는 그 펀더멘탈에 대한 옥석이 가려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 주가가 무너질 때 아, 내가 이걸 너무 무분별하게 산 거 아닐까?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옥석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제 증시 회복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있다. 즉 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미국 국채 금리 어떤 이 일드 갭이 해소가 됐다. 복원이 됐다.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펜트업 디맨드가 좀 이렇게 진정이 된다.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XIV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난 예. 시간에. 근데 네네. 빅스의 그러니까 반대. 반대 포지션이죠. 근데 XIV가 없어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빅스가 아, 죽었구나.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상장 폐지됐구나. 100% 이상 올라갑니다. 100% 이상 올라가면 아, 뭐 없어졌어요? 예, 100% 이상 올라가면 XIV는 100% 이상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100% 이상 깨지는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파괴가 됐어요. 다시 재구축된 게 그게 SVXY라는 그런 지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SVXY는 빅스가 하나 움직일 때 네. 한 0.5만 움직이게 뭐 그렇게 이제 재설계된 거죠. 아. 그런데 이 SVXY의 그 시가총액이 2억 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작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증시가 돌아섰을 때 레버리지 쳐서 아까 이제 뭐 이프로님 옵션도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약간 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예, 너무 빠져나가는 거죠. 굳이 뭐, 이걸로 해.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빅스하고 똑같이 카피되는 게 VXX라는 그런 이 ETN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쇼칠 수 있어요. VXX를 쇼치면은 XIV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ETN인데 인버스가 있다는 네, 얘기죠. 네. 네. 숏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 자체로 공매도가 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이 아까 뭐 그 잉여 자금이 많은 데가 이제 블랙스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아 이제 주가가 반등하면 나 이런 거 살 거야라고 이제 발표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유전자 기반의 바이오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하면 DNA, RNA를 어떻게 조절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단백질, 그러니까 암세포 같은 것들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질병을 네, 예.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차단할 수 있다. 요 기술이 바이오텍에서는 한 5년 동안 아마 그 이 지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질병의 예측 진단 또는 원격 의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거운 테마가 되는 거니까 그쪽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그런 종목들도 상장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ETF 쪽에서 그런 거를 가려놓고 있어요. 모아놓은 거.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로보틱스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 노동력 부족을 자동화로 이제 그 해결하지 못하면 인플레는 뭐 명약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빨리.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야스카와가 여기 1등이거든요. 일본의 야스카와가 이쪽에서는 1등이에요. 야스카와? 네. 예, 예. 이쪽이라면 인공지능? 그, 예, 인공지능 하드웨어 쪽이죠. 인공지능 하드웨어. 그러니까 로보틱스죠. 로봇.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 로봇들이죠. 네. 근데 야스카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캐시 우드는 그냥 고마츠를 산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츠도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고마츠도 회사 이름인 거죠? 예, 일본의 고마츠죠. 네. 그리고 에너지 저장은 뭐 친환경의 핵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 전고체 전지로 가야 되는데 성능이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나노 물질을 섞어서 해결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저 아이디어도 봐야 되고 또 이제 이 청정 에너지를 운송을 하려면 결국 액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프랑스의 GTT라는 그러니까 이제 가스 트랜스포트 앤 테크닉 가스라는 그런 업체가 이 액화에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다. 패턴도 거의 다 갖고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어차피 재고는 확충해야 되니까 창고 쪽 부동산. 그래서 이 블랙스톤의 그 레리 핑크라는 그 저 오너가 원래 부동산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네. 쪽은 아이디어가 밝아요. 그래서 창고 쪽 계속 투자해야 된다. 뭐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택근무가 확대될 거기 때문에 주택용 모기지 뭐 이런 쪽도 네.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건데 약간 좀 특이했던 부분은 여행 수요가 장기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요. 여행 수요가 없어 이제 영원히 없다고 생각한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여행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저도 동의하는 거죠. 궁극의 소비예요. 그게 돈 많아지면 네. 별로 할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행 빼고 나면 그뭐 비즈니스 트립은 감소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 주문을 대체 예, 여행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뭘 투자할 거냐?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이비스 버젯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렌트카. 네, 렌트카죠. 예. 근데 카쉐어링 관련된 이 토탈 솔루션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예를 들어 드리면 내가 뭐 부산으로 지금 간다. 그러면 자율주행 전기차가 저희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를 서울역까지 데려다 줘요. 그러면 저는 KTX 타고 가는 거죠. 예. 전기죠. 예. 그리고 부산 가면 자율주행 전기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1년의 모든 스케줄을 다 이런 그 AVS 플랫폼에서 다 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율주행이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돼 있지만 네. 하여튼 요즘에는 이제 그 여행도 친환경 서스테이너블한 트래블 뭐 이런 쪽으로 테마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딱 맞는 회사고 또 자율주행 테마하고도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쪽에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회사를 추천하고 또 하나는 월트 디즈니를 그냥 차라리 사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월트 디즈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월트 디즈니가 익스피디아 같은 온라인 여행사 갖고 있어요. 아, 익스피디아가 월트 디즈니 거예요? 네, 예, 예. 아~ 그리고 미국의 야놀자. 예, 예. 그리고 테마파크나 호텔, 뭐 크루즈, 뭐 엔터테인먼트 등 이 여행 관련된 어떤 펀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라고요.
그러니까 이 월트 디즈니는 이 프로퍼티를 캔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특이했던 부분은 이 도심의 상업용 부동산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업용 부동산은 결국 주택용 모기지에 의해서 계속 잠식당할 거기 때문에 안 좋게 보거든요. 네. 근데 도심은 예외냐 이거죠. 뉴욕과 같은 도심은 예외냐 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15년 전에 미국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뉴욕 호텔이 하룻밤에 600불이 넘어요. 예. 근데 굉장히 낡았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 도심이라는 거 어차피 수요가 되게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낡았어요. 이 낡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뭐 그런 쪽을 본다 그러면 수요는 안정적인데 상업용이나 오피스나 예예 예. 그래서 도심은 예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곽에서는 네. 조금 그 잠식된다는 게 무슨 예. 말씀이죠?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저기 그 집에서 일하잖아요. 회사 가서 예, 일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네 웬만한 사무실은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아주 핵심 도시의 주요 그렇죠. 거기는 뭐 지역은 공급이 많지 않아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도심인 경우에는 뭐 상업용 모기지 리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다. 상업용 모기지 되는가 봅니다. 이렇게. 정프로가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확신하는 경우는 폭등입니다. 폭등. 예. 뭐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강하게 되나 보다. 아, 정말 난 안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거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인플레 뭐 얘기하고 화폐 네. 가치 같은 거 많이 얘기했는데 네. 뭐 빠질 수 없는 게 금 가격이죠. 근데 금 가격이 금은 요즘 왜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버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뭐 좀 세야 되는데 그냥 존재해요 금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의심을 하냐면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와 더불어서 네. 근데 금이 달러에 대해서 핸디캡이 있는 게 뭐냐면 이자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이자 없죠. 근데 지금 뭐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 가치도 강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금은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일단 금 가격에 가장 영향을 주는 큰 요인은 이 양적 완화로 인한 그 어떤 해석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신규 화폐를 막 발행하는데 원래는 화폐라는 게 이제 금으로 좀 보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예, 예.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화폐는 그냥 종이다. 미국 정부의 신용을 믿고 쓰면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금 수요의 한 60% 정도가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이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기 위해서 금 사는 것 그리고 금 뭐 ETF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 수요를 그 어떻게 그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는 것 뭐 이런 건데 뭐 중앙은행이 굳이 뭐 화폐 발행하는 데 있어서 뭐 금을 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 금의 수요는 떨어지는 거죠. 근데 또 그 반면에 야 이거 저기 화폐를 찍어도 너무 찍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실제로 그 크루그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 백금주화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백금주화? 네, 그러니까 조그만 백금 그 동전 같은 거를 정부가 발행하는 거죠. 네. 거기다가 1조 달러 이렇게 써요. 네. 예. 그래놓고 중앙은행이 지금 국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부가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정부의 빚이 없어지는 거죠. 잠깐 예. 다시. 약간 취팅이죠 어떻게 보면. 네. 1조 달러짜리를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요. 정부가 발행해서. 네. 그래서 우리를 그걸로 백금사가?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갚아라. 그거를 예 대신 하는 거죠. 지금은 정부가 중앙은행에 빚을 많이 갖고 있으니 그걸 이제 예. 정부가 발행한 1조 달러짜리 중앙은행이 사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중앙은행 갖고 있는 국채를 예, 그 팔아라 그 얘기죠. 상환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원래는 예. 세금 걷어가지고 그걸 상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아니죠. 너무 금액 자체가 커버렸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면 그동안 중앙은행이 돈 찍어 중앙은행이 찍은 게 아니라 정부가 돈 찍어서 시중에다 돈을 살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겠죠. 예.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예. 사줬으니 네. 돈 찍어서.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 화폐의 가치는 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 그러면은 금 가치가 오히려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양쪽이 굉장히 좀 혼동스러운 상태라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금의 더 중요한 수요가 뭐냐면 자금 은닉이에요. 예. 근데 그 자금의 은닉 수요를 지금은 가상화폐가 조금 대신하고 있었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그 거래가 활발한 데가 뭐 이런 신흥시장이나 뭐 약간 자금 세탁이 쉬운 네네네. 뭐 그런 신흥국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최근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리브라를 포기하더라고요. 포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DM이라는 DIEM, DM이라는 디지털 페이먼트 프로젝트를 철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규제가 막 거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함께 하자고 했던 그 뭐 페이팔이라든가 멤버들이 있었죠. 네, 마스터카드. 페이스북 컨소시엄. 예예. 예. 보다폰 이런 그 저 주체들이 다 도망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혼자 남았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든가 금융이라는 거는 정부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 등살에 못 이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은 그동안 참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지금 뭐 그 달러에 대해서 1대1로 매치시키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제안하면서 제도권의 신뢰를 얻으려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정부는 요지부동이죠. 그러니까 아 이게 뭐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탈세, 자금 세탁 이 우려가 있다. 그리고 통화량 관리에서 참 문제 많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이제 또 하나는 태국도 이 가상화폐를 묵인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방치하지 않고 양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 과세를 하겠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부가 이 대기업들이 그 조세 회피 지역으로 도망가서 탈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 막기 위해서 예. 글로벌 미니멈 택스라는 걸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합의했죠, 그렇게.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케이만 아일랜드 가더라도 나라에다가 푸시하면서 적어도 15%는 이상 받아라. 안 받으면 우리 정부가 물릴 거다.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푸시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그 이 국제적으로 이 탈세를 막기 위해서 공조를 하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도 똑같이 이렇게 공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가상화폐의 규제 속에서 이제 금 가격이 버티는 국면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정부가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계속 예. 가상화폐를 규제한다. 그리고 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계속 세금을 거두는 데 의존한다 그러면 뭐 이 자금 은닉을 위한 금의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정부가 계속 그렇게 버틸 수는 없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을 내가 믿고 투자한다 이런 건 좀 불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디지털 가상화폐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그러면 금보다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금은 재활용이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채굴한 누적 공급량이 계속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런 디지털 민간화폐는 발행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이제 NFT를 통해서 디지털 상품의 실성도 이제 보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어떤 생태계를 통해서 얻는 그런 서비스도 되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더리움도 그냥 단순히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그 플랫폼의 연동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플랫폼이 주는 어떤 베네핏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상화폐가 도입되면 되게 매력적일 것 같은데 만약에 정부가 이런 이 디지털 가상화폐가 정착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 규제 때문에 그리고 자금 인닉이 만약에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에는 돈이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거죠. 어렵게 그러니까, 하겠죠. 자금 은닉이 쉽도록 만들어주면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굉장히 예민한 거죠. 사실 형편이 이렇지만 않았어도 아마 디지털 가상 세계를 조금 더 빨리 오픈시켰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되게 예민한 시기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적 금융 정보가 굉장히 잘 추적되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추적하는 전문 기관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숨기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번에 저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에서도 예, 결국은 금괴 고민 끝에 금괴. 네. 이제 좀 쉽지 않다 그러면은 뭐 금도 좀 그렇고 가상화폐도 좀 어렵다 이렇게 치면 돈은 어디로 갈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그 세금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금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가상화폐로 바로 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결국은 부의 저장 수단이 그러니까 인플레를 극복하는 부의 저장 수단이 네. 가상화폐들이 될 것이다. 네, 저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도권의 힘이 좀 약화되고 이 민간 경제의 힘이 강화되면서 결국은 예, 여론이 예, 그쪽으로 몰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큰 그림을 저희한테 좀 그려주셔서 이 네. 그림에 지금 나는 어떤 투자를 또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되셨던 그런 시간이 아닐까. 위험 자산은 매수 타이밍을 이제 잘 볼 때다. 분명히 저거 네. 저대로 이렇게 그냥 방치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V자 반등하는 경우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V자 반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블랙스톤은 왜 자기들이 나중에 이거 살 거다? 나 나중에 반등하면 아직은 안 샀다? 그 얘기를 네. 왜 해줘요? 자기가 비싸게 살려고? 그러니까 뭐 큰 기관들은 뭐 그 자기의 펄러스를 뭐 그래야 또 이제 소비 저기 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행 여행 수요 디즈니 이번 주도 투자 바이브를 한번 잘 써내려 가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우리 김학주 교수님 계속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김학주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의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네.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라는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했습니다.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탁월한 성과를 내는 빅테크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기업의 생존 가치를 메타버스에 둔다는 점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에 투자의 신이 되고 싶으실까요? 메타버스 시대의 신기술, 그리고 국내외 관련주들의 실적과 숨은 전략까지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지침서.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돈이 되는 메타버스를 검색하세요.